야, 그 가방은 뭐니? 어? 서혁아 씨 어디 놀러 가냐? 할머님 안녕히 계세요. 아니, 어? 안녕히 계시라니 무슨 그런 인사를. 지석이 어디 갔어? 그 사람이랑은 얘기 다 끝냈습니다. 헤어지기로 했다는 거니? 지석이가 얘를 보고 싶겠어요, 더 이상? 이제 지 친엄마도 찾았는데. 우린 다 과거예요. 게다가 얜 지석이를 배신하고 상처를 줬는데 당연히 떠나야죠. 아니다. 지석이는 새 아가씨 좋아한다. 새 아가씨가 없으면 안 된다. 그런 게 어딨어요, 삼촌. 제일 쉽게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. 작정했으면 어서 나서라. 아니, 지석이도 없는데 떠나다니. 이게 무슨... 저도 말렸는데 말을 안 들어요. 말리긴 뭘 말려? 지석이가 어젯밤에도 안 들어온 거 보면 너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걸 거야. 어서 애 줘라. 어? 사랑이도 가냐? 안 된다. 사랑이가 있어야 된다. 그래야 웃을 수 있다. 삼촌, 사랑이는 가야 돼. 사랑이 잘 부탁해요. 고마워요. 한때는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가씨 아니었으면 우리 사랑이 찾지 못했을 거예요. 사랑이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.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정말 감사했습니다. 잊지 않겠습니다. 선생님.